아무리 가네 올해는 만병통치약 파이팅! 따님이 직접 노래가 좋아해 신청을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저희 엄마 아빠가 식당을 운영하신 지 30년이 되셨는데 이제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일을 하시다 보니 올해 초 1월 초에 건강에 적신호가 오셔가지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엄마 아빠를 위해 좋은 추억을 남기고 드리자 노래가 좋아 프로그램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아니 어디가 근데 불편하셨던 거예요? 아니 장사를 30년 하다 보니까 저 몸 아픈지도 모르고 일을 열심히 막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다리가 아프고 네. 막 이래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뭐 디스크 협착증 분리증이라고 네, 그래서 그 판정을 받고 너무 서러웠어요. 네. 그리고 수술밖에 없다고요. 그게 하면은 그러면 괜찮아지는 거 아니에요? 요새는 좀 많이 발달을 한 것 같은데 시술이. 그런데 병원에서 수술을 해도 예전 같지는 않다고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또 우리는 사남매잖아요. 근데 아직은 막내를 가르쳐야 할 입장이어서 아 대학 들어갔어요. 예, 1학년. 아, 그렇구나. 등록금 그러면은 또 버셔야 돼. 그래서 못 쉬시는 거예요? 네. 아니 그 따님분들 입장에서는 속상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엄마가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때문에 일을 해야 되니까 어떠세요? 그죠. 저희가 부모님께서 쉬셨으면 정말 쉬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래도 저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주말에 가서 도와드리는 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게 유일한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주말마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부시키느라고 좀 힘든 건 있지만 네. 저렇게 다 같이 있으니까 힘 모아서 엄마 아빠 도와드리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또 이렇게 든든한 우리 자녀들 말고도 두 분의 그러니까 뭔가 힘을 내게 해주는 원동력이 따로 있다면서요? 그 노래예요. 노래. 네. 노래가 나오네. 네. 저는요 원래 노래를 잘 못했어요. 했는데 그 아픔에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차츰차츰 늘어나가지고 지금은 노래를 안 하면 잠이 안 올 정도. 네. 그럼 그것 때문에 몸도 좀 좋아지시. 네, 그 아픔을 잊어버려요. 네. 제 집사람이 얼마나 심하게 노래를 좋아하냐면요.